늘만 반갑습니다. 신삼입니다. 오랜만에 F1 24 마이팅 커리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야, 사실 이 그랑프리 조금 날먹이죠. 저한테는 좀 날먹인다. 왜냐면은 제가 F1 게임을 하면서 제일 많이, 아니 F1 게임을 국한하지 않더라도 모든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연습했던 서킷, 바로 벨기에 그랑프리 스파 프랑쿠르샹 서킷인데요. 벨기에 그랑프리 서킷, 사실 여기 서킷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브레이킹 포인트 잡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만 실수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정말 재미있고 빠르고 재미있게 아무튼 두 번 재미있는 거는 짱 재밌다는 거겠죠. 아무튼 재미있게 돌 수 있는 서킷이니까 한번 쉽게 하지만 조금 긴장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 액티비티부터 가려고 했는데 뭐 할 게 없네요. 뭐 딱히 지금 올릴 게 없기 때문에 퍼실리티 쪽이나 R&D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워트레인이든 뭐 CC든 뭔가 이러쿵저러쿵 있는데 퀄리티 컨트롤 이런 거 조금 돈이 꽤 있으니까 차라리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 타임을 한번 조금 올려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만들어보도록 하죠. CC 쪽 업그레이드 할 돈이 있을까요? 근데 업그레이드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커패서티 용량이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에어로다이나믹스 쪽 만져주는 게 뭐라고요? 제일 체감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쪽이 체감이 굉장히 상당히 좋기 때문에 리어 다운포스 쪽 한번 조금 더 만져주고요. 30%나 실패 확률이 있네요. 이거 22%나 할인했다는 거는 진짜 사골로 우려먹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줄 것 같지만 조금 더 딴 거 해줄 수 있는 거 있나 보면서 없으니까 딱 가도록 합시다. 사실 듀얼리비티 쪽 올려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반에 듀얼리비티 쪽 업그레이드 투자를 했는데 야, 일단 제가 뭐 한 5시즌 6시즌 달릴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쓸모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실린더 헤드부터 해주도록 합시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웨어도 마모도 한번 살펴보는데 56%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랑프리가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50%를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도 괜히 위험 감수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딱히 페널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케이. 요 녀석들. 엔젤스토어랑 컨트롤 일렉트로닉스는 이거는 네덜란드 그랑프리쯤에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운 좋으면은 몬자에서 바꿔도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가보도록 합시다. 어드밴스. 좋아요. 이그니션 시스템이 안돼 왜요? 이거는 돈 생기면은 연습 세션 끝나고 바로 이 포인트 얻자마자 바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왜 갑자기 그랑프리 끝나고 다음 그랑프리 때, 그러니까 다음 회차 때 봤는데 왜 포인트가 없죠? 하시면은 제가 그거 돌려놓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연습은 저 혼자서 열심히 하고 오겠고요. 사실 연습 세션 진짜 조금 날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복장 땀 거의 안 흘리고 여러분들한테 곧 찾아오도록 할게요. 원샷 퀄리파잉에서 뵙도록 하죠. 만약에 스프린트 레이스가 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있는 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퀄리파잉 그리고 본선 레이스만 보시도록 하시죠. 자, 원샷 퀄리파잉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살짝 우중충한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서두른 이유가 연습 세션 때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저보다 빨랐어요. 아주 놀라울 따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걸 AI가 나보다 빠르지? 아 물론 뭐 빠를 수야 있다지만 아니 뭐지 생각보다 막 아슬아슬한 차이도 아니고 0.1초인가? 좀 큰 차이로 쳐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가 조금 문제긴 한데 아니 보세요 막 순위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그래도 나름 밸런스 셋업이 아니라 인크리스드 스피드 셋업이라서 나름 잡을 줄 알았는데 아니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띠요! 좋은 원샷 퀄리파잉이었습니다. 업 앤드 포인트 앤드 좋아요. 와, 웬일로 퀄리파잉 풀 포지션을 따냅니다. 근데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 진짜 현실에서 대단하지만 게임에서도 여전히 막강하네요. 근데 현실에서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현실적 기준으로 맥라렌한테 지고 있죠. 오케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젠슨 버튼 선수도 사실 능력치가 그렇게 낮은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팀 이 F1 차량의 성능 기준으로 저 친구가 좀 평균일 수도 있어요. 다른 선수들도 워낙 잘해서 이렇게 승 포지션이 다 높긴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라 해야 하나 개최에서 6났죠. 아무튼 본선 레이스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레이스 스트래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왜 미디움을 사용을 안 할까요? 위에가 더 낫지 않나? 위에가 확실히 더 낫죠? 이거 뭐야? 왜 밑에 걸 추천을 해주는 거야? 어허이 아주 큰일 날 사람들이구만요. 오케이. 소프트 타이어를 오래 달고 미디움 타이어를 6렙 마무리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프트로 진짜 이게 조금 더 긴 레이스였다면은 밑에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렙 정도 더 돌면은 밑에가 확실히 난데 아니 11렙? 12렙 도는데 이거를 이렇게 간다는 거는 참 이상하죠.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전략 조금 이상하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와 옆에 압박이 상당했는데요. 아니 샤를 르클레르 선수의 압박이었습니다. 엄청나군요. 방금은 약간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오케이 이거는 조금 스스로 한번 조금 유념하고 가도록 합시다. 소프트 타이어라는 걸 제가 또 까먹었네요. 야, 근데 샬롯 클레어 선수가 상당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군요. 샤를 르클레르 선수도 상당히 열심히 잘 쫓아오는데요? 왔다며! 아니 사실 큰 차이로 조금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좀 날먹할 수 있는 그랑프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군요? 제 파워트레인이 진짜 많이 딸리나봐요. 야 티났다. 이거 DRS 때 살짝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요. DRS 때 아니 뒤에 해밀턴 선수까지 쫙 있구나. 이게 조금 살짝 불리한? 이거 DRS 없이 어떻게 방어를 하나요? DRS 받아준다면은 샤를 르클레르 선수가 거의 속도 한 350까지는 찍고 올 텐데. 옐로우 플랙. 오케이, 클리어. 침착히. 샤를 르클레르 선수가 왜 아웃 오브 세션이 된지 모르겠군요. 뭔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나 봐요. 아이고.
안돼 샬롯 클레어 선수 잘생기면 다 착한거고 좋은데 저는 잘생긴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샬롯 클레어 선수와 카를로스 사인츠 선수 그리고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를 좋아하죠.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샬롯 클레어 선수는 상당히 잘생겼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죠. 모나코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히용 야, 위험했다. 왜 이러냐? We're approaching the pit window and you're going to be on mediums. 아니, 타이어가 오 마모도 관리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여기서 살짝 도망갑시다. 자, 조금만 더. DRS 못 받게. 오케이, DRS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ERS 에너지 관리 해주면서 아 이거 너무 에바다. 방금 거 너무 오바였다. 아니 타이어 관리 잘했는데도 성능이 왜 이렇게 팍팍 떨어지지? 와 죽을 뻔했어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군요. 좋습니다. 썩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 해밀턴 선수가 지금 바짝 붙여오고 있는데 바깥에 노리고 있군요. 하지만 저도 바깥에 똑같이 살짝 넓게 가져가주면서 연속 타고 여기서 브레이킹 포인트 에어로 다이나믹스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오케이, so we're leading our teammate by 7.8 seconds. 여기서 올라갈 때 ERS 조금 쓰면서 격차를 벌려 나갈 수 있으면은 나가줍시다.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어요. 조금 더 브레이킹 포인트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네요. 타이어가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제 브레이킹 포인트가 조금 이상한 거였네요. 좋아요. 내 페이스 잃지 마. 이게 레이싱 게임을 하다 보면은 페이스 잃는 제일 흔한 실수 구간이 어디냐면은 뒤에서 쫓아왔을 때. 근데 걔가 바짝 쫓아오면은 오히려 실수를 안 해요. 근데 0.5초에서 0.6초 차이로 쫓아오면은 이게 뭐랄까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나 쟤를 떼어내고 싶다라는 그 뭐랄까 욕심이 자꾸 마음속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나만의 페이스 잃지 않으면서 나만의 플레이를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잃었어요. 저는 조금 나만의 플레이를 조금 잃었지만 In this lap, push now. 오케이, 카피. 아, 해밀턴 선수가 굉장히 상당히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선수입니다. 저 정도는 돼야 월챔을 할 수 있는 선수겠죠. 예전에는 사실 저도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 팬이었기 때문에 루이스 해밀턴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조금 아, 저 선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만. 근데 물론 약간의 그 그런 이 성향 이 그런 성향이 조금 뭐 약간 뭐 아직도 썩 마음에 들진 않다만 그래도 선수로서 기량 자질을 평가한다면 아무리 좋은 머신이 F1 차량이 있다 한들 월드 챔피언 못한 선수들도 있을 법 하거든요. 다들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근데 저 거기서 항상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내고 우승을 이끌었다는 것은 사실 실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았을까 끈기 그런 것도 있겠고요. 정신력도 대단했겠고요. 타이어 괜찮다면 그냥 한 바퀴 더 돌아오고 싶긴 한데 아 들어가야겠네요. 오케이. 근데 오히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랩에 들어갈게요 이거. 왜냐면 해밀턴 선수랑 지금 격차가 그렇게 좁아가지고 자꾸 DRS를 받고 있었거든요 저 선수가. 음악 타이어 마모도가 사실 30% 넘는 거 아니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 okay, the safety car is out. Safety car is out. We need to warm up at reduced pace. Keep a close eye on that delta time. Make sure to keep it positive. 야, 세이프티카는 왜 발동된 거야? 뭔 세이프티카죠, 이거? 박스 나와, 박스. 박스 들어와야 돼요. Confirmed. We'll receive you at the end of this lap. Okay, slow down, slow down. Your delta's negative, which means you're going too fast. Reduce your pace. 아니, 캐치 세이프티카를 잡으라, 세이프티카는 잡으라면서 속도는 빠르대. 어쩌라는 거야? 조지레스 선수랑 기록 앵간치 다 벌려놨더니만 이런 행운이. 세이프티카 발동. 아 이거 진짜 조금 화나는데요. 아 이 착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정상 참작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오케이. 피트만 빠르면 돼요. 피트만 조금 빠르면 됩니다. 갑시다. 빨리 세이프티카가 앞에 있네요. You're leading, so don't. Okay, let's catch up to the field a bit. We're dropping too far back. Remember, we need to stay within 10 car lengths of the next car. 좋아요. 세이프티카 발동됐는데요. Right, let's pick up the pace a touch, please. We need to close to within 10 car lengths of the car ahead. 아, 이거 세이프티카 때문에 아하하 씨. 뒤에 다 잡히겠네. 야, 이게 뭐 때문에 세이프티카 발동된지 조금 상황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게 라디오에 나올까요? That was our last stop. No more scheduled pit stops. Let's go. 뭔 상황이야, 지금? Got that confirmed. P
pitting this lap then. Come into the pits at the end of this lap. 아니야, 미안해. 지금 피트 안 해. Okay, last lap, 2 minutes, 06.0. 왜? Confirmed. 뭔 상황이야 도대체? 갭 to your teammate behind 6.6 seconds. They're on fresh mediums. They're in 13th place. 뭐 알턱이 있나요? 이 알턱이 있나? 이 타이어가 다 얼어 가지고 지금 Okay, we're coming up to the safety car now. Do not pass it. You are the leader. Follow the safety car. 뭔 일인데? 알려줘. 야. 타이어가 다 얼었어요. 언제까지 놀아? 그냥 세이프티카 한번 구경시켜주려고 나온 건지 이거 원 허허 꽤나 치열한 루이스 해밀턴 선수와 꽤나 치열하고 재밌는 승부 펼쳐지고 있었는데 조금 흐름을 깨네요. 뒤 보면 다들 지금 타이어 조금씩 열 울리면서 오고 있죠. 빨리 Too slow. You are too slow. 에헤이 세이트가 인디스랩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9, 10, 11 3렙만 돌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미디움 타이어가 그러면은 이걸 미디움 타이어 소프트 타이어 전략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뭐 미디움 타이어도 사실 나쁘지 않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하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렇다 타이어 온도 타이어 열 내주는 그 버튼 있는 거. Safety car is in this lap. Safety car in this lap. You'll be controlling the pace on the restart. Keep it steady until the safety cars reach the pit lane. 속도가 안 나요. 세이프티카 인디스랩. 2초 다 벌려놨구만. 빨리 도망갑시다. 그린 플랙. 그린 플랙. 뒤에 메르세스 AMG 패트로나스 선수들이 굉장히 빨리 가려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가자.
좋았어요. 아, 숨 쉴 틈 없이 가버리자고요. 좋았어. 어차. 좋아요. ERS 에너지 30%까지만 쓰고 아껴둡시다. 조금. 좋아요. Fastest lap. 어떻게 소프트 타이어 때보다 fastest lap이 빠른 거죠? 어떻게 빠른 거죠? 미디움 타이어가? ERS 시스템을 잘 썼나 보네요. 오케이. Let's go. Come on. 아, 직진에서 조금 느려요. 잡히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살짝 휠락이 걸리고 있지만 제가 온도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건 으차. 타이어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뭘 해도 믿고 주행을 할 수 있네요.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트랙이 잘 보이지 않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파이널 랩인가요? 파이널 랩, 파이널 랩. 근데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네요. 야, 그리고도 니들 레이스 팀 그거야? You're in first position, front of the pack. Russell behind. They're on fresh mediums. Okay, mate, this is the final lap of the race. Final lap. 진작 말해줬어야지. 에너지가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좋아요. 으차. 으차. 살짝 주의해야겠는데요. 제가 경고가 한 차례 더 있죠. 좋아요. Give it everything. 다 쏟아 부어줍시다. Give it everything. 안 보여요. 오케이. 야. Check the flag. 좋아요. Nice one. Very lovely drive. What's the next one? 아니 약간 어떻게 세이프카가 발동됐는데 제가 더 편히 마무리 주행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솔직히 막판에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고 약간 지금 그림자가 많이 찌다 보니까 이게
야, 앞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주행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무리까지 좀 그래도 이 속된 말로 짬바라는 거 무시할 수 없나 봅니다. 오케이. 사실 스파프로크루샹 이 벨기에 그랑프리는 진짜 여러분들 제 거 영상 뭐 F1 시리즈든 아니면 뭐 아스프로 컴피티존이든 아니면 다른 시네시 게임 영상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멀티플레이를 해도 사실 뭐 그렇게 순위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연습이 아주 그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런저런 잔머리도 많이 굴릴 줄 아는 서킷이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맘 편히 여러분들께서는 살짝 쉬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랑프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그랑프리는 좀 더 쫀득하고 아슬아슬하면서 조금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연휴 끝났지만 다들 힘내서 다시 일상생활 잘 돌아와가지고 파이팅 넘치게 연말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